노아, 우리 교회에 있는 남성 합창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노아 콰이어가 있죠. 박수길 장로님께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름을 노아 콰이어라고 붙였는지. 950년을 장수한 노아처럼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자는 숨은 뜻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홍수 심판 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여러 민족을 이룬 노아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자녀를 가능한 많이 많이 낳고 길러서 거대한 가족을 이루자는 뜻인지, 혹은 노아처럼 포도주를 즐겨 마시자라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여 인류와 피조세계를 구한 노아처럼 험한 세상 방주가 되자는 신앙의 결단의 표현? 아마도 이 모든 뜻이 다 함축되어 노아 콰이어 이렇게 붙인 게 아닌가 모릅니다. 박수기 장로님 오셨나요?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노아 콰이어가 아니라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를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선택하고 언약을 맺은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이지요.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심하다가 노아, 위로라는 뜻의 이름을 붙인 그 배경을 설명하는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은 이미 노아의 운명, 노아의 미래를 예견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벌거벗은 폭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에 대한 성서의 보도에서 우리는 당시 농업과 철기 문화, 음악과 예술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악순환도 깊어만 갔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의 타락, 최초의 형제 살인, 복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복수의 수행을 인간 스스로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 군데 상처를 입어보면 한 사나이를 죽이고, 한 번 손찌검을 당하면 한 아이를 죽이고, 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었다면 이제는 일흔일곱 갑절씩 보복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라멕 자신도 자기의 두 아내에게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게 일흔일곱 갑절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대지는 저주를 받고 인간은 저주받은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폭력과 고통의 시대,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에게서 대지와 인간을 위로할 인물을 기대한 것이죠. 구약성서에 의하면 인간의 죄악이 땅 위에 가득 찼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만을 지어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은 성서에 따르면 단순한 한 인간의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지성과 의지의 자리입니다. 항상 악한 것만을 지어내는 인간의 마음과 그런 인간 만드신 하나님의
근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인간처럼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후회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한다는 표현은 자칫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분의 위대성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서는 일관되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서까지 하나님을 의인론적으로 표상한 것, 그것은 신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형이상학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사랑하고 분노하고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분,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강한 동요는 방관적이고 냉정한 무관심 속에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신이 아님을 암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시면서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노아는 저주받은 땅 때문에 고통받는 인류에게만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위로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성서의 관점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계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도덕적 결함 없음이나 죄 없음이 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십니다. 모든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쓸어버리라. 히브리어로 마하인데 놀랍게도 마하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단지 쓸어 없애는 것, 멸절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 하늘 아래서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놀랍게도 죽음 그 자체보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야말로 죽음보다도, 아니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보다 더 참혹한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신약 성서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의도와 계획을 전혀 모르면서 방주를 완성했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이 바짝 마른 땅 위에 방주를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순종과 신앙에 대한 시험이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다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노아는 명령대로 거대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노아는 자기 식구들과 함께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두 쌍씩 데리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지금까지 모든 구습과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 없애버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만들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만을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함께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십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린 후 다시 시작될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정결한 짐승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도 함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우리는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비밀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들어갔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느 조직과 달리 오직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자격과도 관계없이 모두가 초대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집단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의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했다는 조건, 스포츠 동호회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혈연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오직 교회만, 어쩌면 이단을 제외한 그 누구의 그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말틴 루터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땅이 다 말라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십니다.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캐슈아트는 본래 활을 의미했습니다. 무기로 사용된 이 활을 벽에 걸어놓음으로써 더 이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평화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언제나 쌍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계약을 맺었을 때에도 언제나 조건적이고 쌍방적인데 오직 유일하게 노아와 맺은 계약만이 일방적입니다. 인간의 고백적인 수긍 없이 인간의 의지에 선행하는 은혜의 보증으로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충실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조건적 행동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의 약속 파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인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왔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와 홍수 심판 이야기를 예수님은 인자가 올 그 마지막 때와 연결시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오는 날, 역사의 종말과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은 밭을 메거나 김을 메거나 결혼을 하거나 잔치를 벌이거나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날은 도적처럼 누구도 알 수 없는 갑자기 올 것이니 오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둑처럼 온다는 말씀이죠. 예고 없이 뜻밖의 시각,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을 모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깨어 준비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회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깨어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 빛의 갑옷을 준비한 사람,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격변하는 우리 시대,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주님,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을 채우려고 입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구변하면서 시대의 징표는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세상, 백성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는 세상, 폭력 없는 세상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